자, 이제 뒷자리 한번 네, 경험해 볼 건데요. 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모셔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대표님이 된 느낌 같은데. 쇼퍼를 입은 뒷자리를 그렇게 많이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도와줄 사람 누군가도 당연히 필요했고, 이렇게 사실상 쇼퍼들 입은 시승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뒤에 있는 거, 여기 이거 지금 가운데 이 패드 이거 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차피. 혹시 이거 카드 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제가 지갑 놓고 와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쓸 거 쓰세요. 그렇다면 주임님은 뒷자리 이거 체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앉아봤죠. 뒷좌석도 앉아봤고 지금 운전도 해봤고 운전도 시승할 해봤고. 때도 뒤에 타실 분들은 뒤에 이제 지금 촬영하시는 것처럼 탑승하시고 제가 운전한 적도 있고요. 가족 패밀리카로도 보셔서 가족분들 다 태우고 제가 운전한 적도 있고요. 아, 가족 단위로요 이걸요? 네, 패밀리카로도 대형 세단을 사시니까요. 아, 이게 뭐 법인차나 뭐 그런 이전 용도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패밀리카로도 보십니다. 매우 다양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실 전 쇼퍼 드리븐 하면은 그냥 운전기사 알잖아요. 그런 용도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아, 물론 가족들이 많이 타긴 하지만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 커플도 이게 상당히 꽤 사이즈가 괜찮아. 지금 이게 포카리 스위트 보세요. 여기까지 물병까지 그냥 기본 들어가고 이것까지도 넣을 수 있을 정도예요. 참고로 앞 컵홀더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네. 그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 그 테이크아웃 잔 해서 벤티는 좀 무리일 수도 있고 그란데 정도면 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컵홀더 사이즈가 괜찮네요. 그렇죠. 사실 운전하면서도 사실 이제 옛날이야 이제 운전기사 두고 많이 탔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오너 드리븐을 많이 쓰잖아요. 오너 드리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롱바디 모델 중에서는 가격대나 사이즈나 A8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부담스럽지가 않죠. 제가 봐도 A8은 사실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한 거라면요. 7시리즈가 물론 강하긴 해요. 애초에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근데 아우디도 이제 젊잖아요, 사실상.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런 세단 많이 타니까. 그렇죠. 전 나이 한 40대 정도 되셔도 아직 젊다 생각이 돼서. 그렇죠. 요즘은 웬만해서 40 젊죠.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라 그분들도. 분명히 너무 올드해 보이는 차는 40대 분들만 하더라도 기피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죠. 이왕 가시는 거 편하게 가시죠. 저기 도어 쪽에 네. 요거 젖힐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네, 그거 쇼퍼 드리븐은 꽤 있어요. 누르시면은 발판도 있으니까. 아, 근데 혹시 발판이 올라오면은 호강하면서 시트가 네. 앞으로 접혀지잖아요. 요거 조수석은 접혀지죠. 네, 접혀져. 그럴 때 미러 혹시 안 보이시고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아, 네. 이게 뭐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가릴 때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 S클래스는 그게 접혀졌을 때 헌 모델 말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이 접으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미러 그 경고등까지 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잘 조절해야 되고 이것도 시트 각도 조절해서 높이면은 오히려 가릴 수 있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니까요. 이러면 이제 뒤앞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계속 눌러야 되나? 네, 쭉 누르고 계셔야 돼요. 젖힐 때까지. 아,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 쭉 누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옆에 모르고 사람이 탔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고 그런 건 없죠, 정말로. 쭉 어차피 젖혀지고 얘가. 아, 보여요. 다 다행이네요. 전 안 보이면 얼른 접으려 했었거든요, 안전 때문에. 아, 여기도 알칸타라 재질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발도 편하게 그래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말 차라리 그냥 양말 신고 신발을 아예 벗었습니다. 시승차잖아요. 깨끗이 써야죠. 조수석 층 외부 미러가 깨끗이 보입니까? 예, 아니오 버튼이 있네요. 지금 센터패시아 주인님 쪽에. 네. 아, 다행이네요. 일부러 순정 내비로 가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표지판도 다 표기가 되고요. 실시간으로.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 HUD에도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식이 그래요. 제가 예전 아우디를 시승했었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과거 모델이라 자꾸 밑에 뭐 네. 빠지고 뭐 자꾸 또 이상한 거 올라가고 안 빠져도 되는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 안내를 티맵이랑 카카오맵 같은 내비게이션 회사 거랑 비교를 하면 한두 끗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 그건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잘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티맵이 훨씬 나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주인님께서 네. 전 현대 내비게이션 오히려 좋던데. 현대 그것이랑 티맵이랑 비교하면은 현대 거 따라가면 10분 늘어납니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요. 제네시스 G70 타고 계시니까. 제네시스도 타고 있고 제 뭐 주변 사람들도 제네시스도 많이 타고 있는데 다 팀에 주세요. 아우 야 이거 편안한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타 브랜드에 비하면 화면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센터펫이야 여기 쪽에 그 공조장치 화면은.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것도 독립식 방식인가 봐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저는 뒷좌석은 당연히 독립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네시스 들렸네. 크게 받았네요 좀. 크게 받았네. 어라? 아예 들려버렸네. 저거는 이거는 봤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았었나 봐요. 정거를 한 것 같고 네. 어이구 전방주 시스템만 아시죠? 그거 같은데 네, 여기가 제가 옛날에 압구정 근무할 때 퇴근길인데 네, 빨리 달리면 위험한 길이에요.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네, 저도 위험해. 시승 코스 예전 돌아봤지만 여기가 앞에 신호를 가 좀 길거든요. 저 앞이 몇 차선 대로니까 그래서 한번 신호가 걸리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꼬리물기로 무리해서 달리거든요. 아 주황색 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밟다가 이제 끊기니까 네. 저거 한 네 대인가요? 지금 다섯 대 네, 한 번에 맞췄네요. 근데 당연히 눕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 이거는 만질 수가 없다는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다 편안하게 그냥 가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런 점은 또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원래 이 슈퍼 드리븐이잖아요. 이 목 쿠션 하면은 스웨이드 그 아시죠? 들어가는 거. 어떤 차들은 스웨이드 쿠션이라고. 근데 스웨이드 쿠션이 아니라 이건 그냥 뭐 흔히 보던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런 소재인데 푹신푹신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푹신푹신하거든요. 다행인 점이 이게 A8은 가죽이 발코나 시트라고 해서 발코나 저희가 실내 사용되는 가죽 중에 가장 최상위 가죽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뭐 스테이 디질의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도 네. 어쨌든 다른 모델에 않아요. 비해서는 네. 차별화되는 가죽 질감이 푹신푹신해가지고 뭐 잠을 자도 될 정도예요. 이게 정말 이게 뒷자리를 위한 차라서 그런 건지 뭐 앞자리도 못 느꼈었지만 확실히 뒤는 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여기 화장대도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지금 이건 시승차라서 이거 비닐 씌워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그냥 자율주행으로 여기서요? 아 저 이런 곳에서 솔직히 자율주행은 무서운데 아우디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트래픽잼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자율주행에 아우디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그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막히는 구간에서 사용하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저속이든 고속이든 아우디 차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직 풀체인지 모델 7시리즈랑 S클래스는 제가 뒷자리 체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야 이거는 눈 감으면서 지금 가도 야 서스펜션도 이게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밟고 계셔도 말랑말랑 야, 지나가죠. 그 마치 기차 타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네. 눈 감고 가도 되겠네요. 기차도 그거 뭐죠? 철도 요철 살짝 두둥거리는 거 외에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야 딱 레일 박혀서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편안한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방금 RS 지나간 것 같은데 RS Q8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RS Q8 진짜 타보고 싶긴 한데 너무 귀해요. 그게 블랙 인기가 많아요. 되게 블랙 이스테리어 들어가고 로고까지 블랙으로 되니까 외장 블랙 선택하면 올 블랙이 되거든요 차가. 그래서 차는 안 들어오는데 블랙 대기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우디 고속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아 여기 옷걸이도 있어가지고 뭐 주인님의 정장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은 그 반팔 좀 가져왔거든요. 혹시 추울까봐 긴팔 원래라면 이거 걸어도 될 정도네요. 잠깐 물 좀 마셔야겠네요. 참고로 주인님이 사다 주신 포카리 스웨이트인데요. 잘 마시겠습니다. 캔으로 된 거 사셔도 되는데 이거 비싸잖아요. 아니 한강 편의점이라 캔이 없었어요. 캔이 없었어요? 아니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니까 네. 어차피 양 적은 거 안 먹나 봐요. 안 갖다 놨더라고요. 뭐 좀 안 드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럼 저 입 대고 마시겠습니다. 그냥 네. 뭐 평소 같은 차량들이라면 음료수 지금 이렇게 요철 덜렁덜렁 할 때 못 마셔요. 흐르는 거 아시잖아요. 넘칠까 봐. 근데 이건 뒷자리에서 지금
걔도 마셔도 걱정이 없어요. 안 흘려도 되거든요. 마시는 도중에 흘리면 진짜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재는 솔직히 뒷자리 소재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보다. 물론 A8은 사실 둘러볼 게 많이 없지만 이런 하이그로스라든지 우드도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조명이랑 뭐 블라인드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봐 봤는데 마사지 기능도 있네요. 그렇죠. 앞뒤 다 마사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원해요. 그 폭스바겐 때의 마사지랑은 좀 다릅니다. 조금 더 시원하고 진짜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 자, 시작. 거예요. 지금 내 쪽만 되는구나. 그렇지. 모드도 열어가지고 변경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어깨 한번 받아보죠. 원래 마사지 시트 하면은 타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는 엄청 아팠어요. 강도가 세게 하면. 근데 이거는 강도를 지금 세게 해도 아프지도 않네요. 이거는 적당하죠. 네, 아니 강도가 지금 세게 했어요. 최고로 했는데도 제가 이렇게 안 아파 본 건 처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젊잖아요. 네. 저희 젊으니까 마사지 받으면 솔직히 아픈 건 아시죠? 아프죠. 근데 야 이건 진짜 시원해요 지금. 아이 애초에 아까 주행할 때 주임님이 뒷자리 탔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저만 혼자서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운전석도 편해서 괜찮습니다. 이게 직원들이랑 운행할 때도 보통 운전을 하는데 다 같이 수다 떨어도 좋겠어요. 좋죠. 농담 삼아서 뭐 그렇게 네. 되고 순정내비대로 왔는데 뭐 쉬운 길이라서 아 정말 보니까 지금 안내 잘 해주는 거 같아요. 안내 잘 해줘요. 저는 예전 이제 부분변경 타기 전에 아 이게 뭐가 도대체 좋은 건지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도 내비를 쓰고 계시는데 그걸 하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길을 놓칠 리 없습니다. 메인 모니터 나오고 HUD에 나오고 계기판에까지 연동이 되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카카오맵 그런 거 쓸 때도 네. 그 계기판엔 연동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카플레이나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계기판 연동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또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는 스트레치 한번 받아 봅시다. 뭐 안마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깨 이완 펄스 뭐 이런 다 있어 가지고 HUD에도 남은 거리 앞에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그 다음에 도착 예정 시간까지 표기가 돼요. 지금 몇 분 남았죠? 도착 예정 시간이? 14시 3분 도착 예정으로 뜨니까 지금 딱 2시거든요? 3분 남은 거죠. 아우 야 이거 발판이 상당히 편안해가지고 한번 여기 밑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긴 시거잭이랑 코드까지 무슨 야 이 코드 꼽는 것까지 있네요. 이거 사실 없었어요. 이런 다른 차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뒷좌석 뭐 중요한 분을 태우시던 가족들을 태우시던 야, 더군다나 230볼트예요. 저희 집 있는 게 220볼트 되거든요. 아니 무슨 가정용에 쓰는 콘센트 구멍이 여기에 있는 건지 참. 충전도 잘 하실 수가 있고 전자기기도 잘 챙기면서 다닐 수가 있겠죠. 좋은 거 다 갖췄네요 애도. 사실 뒷자리야 뭐 그냥 누워서 오고 뭐 그렇게 많은 건 필요 없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뭐 기내식처럼 뭐 샌드위치 먹든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네요. 음료수 먹는 거 말고도 뭐 당연히 그 식탁 같은 거에 갖춰져 있진 않지만요. 근데 만약 이 패드를 떼서 사용하는 것도 그 무슨 용도 쓰는 거예요? 이 패드 떼서 쓰는 거? 일단은 제가 상담 중에 이게 시야 가려서 답답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패드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떼면은 그냥 떼서 플라스틱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떼도 멋있게 그냥 아우디 로고 박혀 있고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됩니다. 뭐 한마디로 스마트 패드처럼 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 태블릿처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야가 만약에 걸리적거리신다면 떼셔도 되고 떼도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가 다 있어서 벌써 송파 도착했네요. 네. 아 벌써. 금방이구나 이 길은. 빠르죠. 이게 신호등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이런 길로 모셔야 이제 진짜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무튼 뒷자리 빠르게 도착을 했죠. 아유 차가 길으니까 일단 저도 당연히 이게 지금 편안하거든요. 다시 이제 접어야 되겠지만 왠지 내려지기 싫어져요 이러니까. 그렇죠. 편하죠. 네 진짜 S클래스나 7시리즈 부럽지 않아요 이 정도. 이런 것도 이렇게 긴 차인데 그냥 한 방에. 아유 실스티어링 때문에 이게 은근 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핸들에 아우디는 그리고 밤에 타야 좋다고 하는 게 지금 앞에 LED 헤드라이트 매트릭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우디 이거는요. 네. 롱바디를 많이 보나요? 숏바디를 많이 보나요? 주로. 이게 유종이 일단 가솔린을 좀 선호하셔서 네. 가솔린은 롱바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통계를 굳이 낸다면 요거 지금 타고 계신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롱바디가 인기 많구나. 네. 왜냐면 가솔린인데 롱바디 그러니까 가솔린 A8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롱바디밖에 지금 선택이 안 돼요.
숏바디 가솔린이 없습니다. 숏바디는 50TDI 디젤만 있고요. 자, 와, 조명도 밝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거든요. 요거 지금 앞에 좀 찍고 A8 앞모습을 둘러보겠는데요. 사실상 변한 거는 이 앞 그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참고로 저 그릴 룩으로 A6도 페이스리프트가 될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저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A6 타볼 때도 이게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정보 미리 알고. 이게 사실 예전 그릴은 기억하기로는 뭐 많이 봤잖아요. 가로형 그릴 그 딱딱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이어져 네. 있는 거. 그런 반면에 이제 뭔가 벌집형이라고 해야 되죠? 벌집형 그릴이기 때문에 원래 아우디가 젊잖아요. 뭔가 좀 중후한 느낌으로 변했다? 다시 보면은 원래 제가 가로 봤을 땐 이게 젊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앞에 보면은 뭐 여전히 매트릭스 LED 라이트는 들어가잖아요. 얘는 매트릭스 LED 라이트 중에도 최고급이고 사실 이건 잊을 수 없죠. 사실 시동을 껐다 켰다면은 알잖아. 세레모니 세레모니도 되게 멋있게 나오고요. A8은 그 사실 톱34 중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그렇죠. 특히 뭐 지하주차장 벽면에 이렇게 대시고 시동 거시면 그래픽으로 영상 보듯이 웰컴 세레모니가 딱 나옵니다. 그건 뭐 이따가 나중에 편집용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근데 앞도 어떻게 보면 이건 그래도 기억에 남긴 한데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벌집형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미래적인 쇼퍼드리븐 앞으로 향후 이제 30년도에 다 미래적이잖아요. 그걸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우디가 뭔가 진보적인 그런 기술력 있잖아요. 아,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아우디 중에서는 그렇죠. 매트릭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측면 쪽에서 보시면 네. 차가 그냥 딱 서 있어도 이뻐요. 아, 측면 여기서 보죠. 여기가 더 잘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존재감이 있는 차. 이건 잊을 수 없어요. 네. 제가 이거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당시 두 모델에 비하면은 정말 이게 차가 또 길어요. 엄청 그렇죠. 5300 정도 되니까 캐릭터 라인이 강하게 파여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특히 이거 필러를 보면 정말 매끈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창문과 차체의 비율은 아우디 세단들은 항상 1대1, 1대2 비율을 항상 유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문이랑 차체랑 실제 비율도 자로돼도 1대2 비율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뒷자리다 보니까 물론 앞도 멋있는데 뒤가 더 딱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A8은 제가 봐도 저 이제 실버 색상도 시승했었거든요. 블랙 색상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어울리고 선호도도 아무래도 블랙이 조금 더 높기도 하죠. 물론 실버도 그 있어요. 멋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도 제가 블랙으로 탔던 거 기억할 거예요. 출시됐을 때 막 야, 진짜 블랙이 뭔가 살아있으면서 그 캐릭터 라인 잘 내려간다 했었잖아요. 왜 여성분들이 A8 타시는지도 알 것 같아요. 사실 슈퍼드리븐 하면 전 아직까진 남자들이 타는 그런 차로 인식이 되거든요. 일단 뭐 휠도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피제로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휠은 사실상 변화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여러 겹으로 포크가 나눠진 건 그대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겹을 나눠지면 복잡하게 근데 여러 겹 사실 나눠지는 건 이건 벤츠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휠 디자인 보니까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아까 민감했었어요. 밟았을 때 이게 한 6핀 들어간다 하더라고 전륜에. 그렇기 때문에 제동 성능에서도 정말 저는 우월했던 걸로 기억하고 미러부터 라인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끈매끈매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 이 철판 프레싱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뽑아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아테온 저희 시승했을 때 설명했었잖아요. 아,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 자체가 다 이렇네요. 이 기술력이 폭스바겐 그룹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찝는 기술력, 찝어낼 수 있는 기술력. 이야, 뭐 아무튼 옆을 둘러봤으니까 진짜 이건 다시 봐도 제가 매력이 엄청 있어. 이런 차가 왜 주목을 못 받는지 전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저 이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동을 꺼놔서 그렇지 탈 때는 또 에어서스가 딱 내려간다 하더라고. 타기 편안하게끔. 뭐 사실 설명이야 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뒤를 둘러보도록 하죠. 근데 저는 진짜 아우디 하면은 지금 앞보다는 오히려 이 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어진 테일램프 뿐만 아니라 A8은 또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마치 사이버네틱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 이거 저녁 때 봤었거든요. 이 딱 그 조명 들어오는 자체가 앞보단 진짜 뒤가 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부분 변경이라 해도 뒤는 변한 게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한 게 없어야 오히려
이 디자인 오래 유지하고 질리지도 않으니까. 또 요 A8 라이트는 이렇게 운행 중일 때 뒷차가 붙으면 네. 너 우리 차에 붙고 있다 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네. 요거 리어 램프의 형상이 변합니다. 변해요? 네. 저 몰랐는데 그럼 제가 나중에 만약 A8을 보면 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제 차 가지고 조금 붙으면 변해요. 너 우리 차 붙고 있다 그만 붙어라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네. 이건 다른 차들도 없어요 진짜 뭐 그 정도로 조명 회사인지 왜 알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제 차로 시험해봐도 안 되겠죠 뭐 이건 위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시험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변한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죠 이건 저도 시험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이제 뒤는 사실 설명할게 그 이어진 테일램프 말고는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으니까 트렁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아까 전시 차량은 그냥 숏바디였었는데 롱바디도 이렇게 트렁크 차이가 많이 없네요 왜냐면 숏바디가 오히려 더 트렁크 공간이 더 넓다고는 들었거든요 다른 차들은 이건 숏바디도 그렇고 롱바디도 그렇고 트렁크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장이 13cm 늘어난 게 뒷좌석을 위한 13cm이기 때문에 네. 뭐 앞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에는 이제 사용되진 않죠 그냥 뒷승객이 편안하기 위한 다리 공간을 주기 위한 재원 차이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타 브랜드들에 비하면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넓어요 7시리즈나 S클래스만 해도 그렇죠 작거든요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고 트렁크 공간은 기가 막힌에 뽑아놓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진짜 골프백 한 물론 3개 들어가겠지만 3개 넣어도 여기 공간 어느 정도 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망도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수납 그런 걸 해둬도 되고 이 밑에 뭐 있나요?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물론 타양은 없고 이제 비상 공구들 있습니다. 그 외 아니면 여기에 뭐 쓸모없는 물건들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그마한 네. 물건도 적절할 수가 있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킥 모션도 가능합니다. 네. 킥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이거 킥으로 할 수 있고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건 쇼퍼드 리본이니까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고스트도 클로징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의 마음에 드는 점이 있죠 뭐 잠깐 더우신데 타시죠? 네 제가 오늘 선풍기 안 가져와서 죄송하네요 잠깐만요 저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네. 저는 아우디 중에서 사실 요즘 다 차들이 웬만한 전자식 도어잖아요 물론 7시리즈도 물론 이제 버튼식이었는데 이거는 아직 그대로 이 고유 감각은 잊을 수 없어요 뭐 손잡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살짝만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했었나봐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당기면 돼요 그냥 손끝 하나 그냥 터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튼식에 비해서 완전히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열려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필요 있겠어요 이 정도면은요 뭐 그거 외에는 제가 실내 설명 다 드렸었으니까요